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는 괌으로 가족여행을 갑니다. 3박 5일간의 가족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앞으로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시간도 없어지고 여유도 없어지고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가족이 큰맘 먹고 가족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스케줄을 타이트하게 짜지는 않았어요. 좀 여유를 가지고 힐링하는 기분으로 가려고 좀 일정을 느슨하게 짰습니다. 괌에서 재밌게 노는 영상을 많이 많이 찍어가지고 또 재밌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진짜 저 고프로 빌렸어요. 영상 많이 많이 찍을게요. 저는 공항에 왔고요. 이제 체크인도 다 했고 저희가 마지막 탑승객이래요. 얼른 들어가려고요. 걸리는 줄 알고 얼마나 더 예상은 해주시죠. 저희는 괌에 도착했습니다. 여권 가져왔지? 한국인들이 진짜 많이 온다는 증거겠. 지금 괌에 도착했는데 비가 와요. 이제 호텔에 도착했어요. 지금 체크인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도전해볼까.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노숙을 해야 해요. 이 앞에 나가서 좀 둘러보려고요. 이렇게 아웃리거 앞에 나오시면은 바로 구찌도 있고 시그릴 레스토랑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냥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웃리거 호텔에서 묵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앞에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좋을 것 같습니다. 4 1 2 3 4. Okay, don't lose your ticket, okay? Okay. If you lose your ticket, it's hardly to get your luggage already. Okay. You have a lot of questions. Okay. Thank you. Thank you. 잠은 못 잤지만 밥은 못 먹었지만 마음은 이제 저는 여기서 밤을 다 새고 아침 여기서 저는 이제 아침을 다 새고 호텔 조식이 아니고 그냥 편의점에서 사 먹어요. 아침을 대충 때우고 정글 크루즈를 하러 갈
갈 거예요. 네, 제가 묵고 있는 숙소는 아울리거인데 그 옆에 부지탄이라고 있거든요. 모든 아울리거에 묵으시는 분들은 모든 액티비티들을 부지탄이에서 픽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지탄이로 갑니다. 체험하러 왔습니다. 그쪽으로 보면 나무들은 다 바나나 나무. 오늘 길이 완전히. 근데 여기가 어느 지역이야? 강원도 같은데? 우리 비타고 완전 아빠 하이. 그리고 손으로 집으시면 손이 미끌미끌 하실 거예요. 그게 천연 코코넛 오일입니다. 네, 천연 코코넛 오일이에요. 그래서 몸에 가위바위보 하시면 되고요.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집 밑으로는 아까 올드 코코넛 태우 코코넛 크랙 같은 경우는 성장이 여기 와봐 여기 와봐
네,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구경하셔도 돼요. 랜드크랩 나와 있어요. 자연에서 잡은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그래도 지금 아주 지금 현재까지도 80%에 가까운 원주민들 천주교 교회를 다니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본 사람들이 밤에 주전하게 돼요. 이제 밤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밤은 미국이 길을 하고 있으면서 미국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밤에서 태어나고 자라시는 분들은 다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숙소로 가면은 아마 멎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지금 눈이 감긴다고 합니다. 저도 닥스크리 엄청 내려서 고디바 아이스크림 샀어요. 맛있어요. 추천합니다. 드디어 방배정 받고 이제 갔습니다. 호텔 도착하자마자 완전 뻗었습니다. 저는 지금 엄마 아빠랑 K마트 가려고 나왔습니다. 시아가 롤렉스, 티파니 이렇게 있네요. 플로어에까지. 여기는 투몬 샌즈 플라자라는 곳입니다. 피델로리아에서 좀 더 내려오면은 이게 있어요. 지금 밤 시내를 걸어보니까 호텔 리조트들이 다 한 군데에 몰려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아우디거랑 두지타니, 하얏트, 그리고 웨스트? 네,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만 걸어가면은 K마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 근방에 있는 호텔을 잡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 건너편에 버거킹이 있어요. 마땅히 다른 음식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서 버거킹을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 나중에 10년 후에 한 번 더. 손자가 태어나면 그때 한번 소개해. 아까 전에 거기가 K마트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봤어요. 엄마 아빠께 죄송합니다. 어떤 거 같아? 여러분 이제 맥도날드도 있고 버거킹도 있으니까 네 입맛이 안 맞으신 분들은 햄버거 가게에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지금 앉아있어요. 가족들은 쉬고 있는데 여행 첫째 날에 뭔가 많이 못한 것 같고 아쉽고 그래서 일단은 내려왔습니다. 빠른 아침 먹으면서 일기를 쓰려고요. 올라가서 씻고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